눈부시다 이 새끼. 이렇게 눈뽕이야. 야, 쟤는 뭐 차 앞에다 뭐 종이를 하나 붙이고.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퇴근을. 아이. 주말 퇴근길입니다. 와, 오늘 첫눈이 왔어요. 한방눈이 펑펑펑펑. 근데 날씨가 푸근해가지고 다 녹았습니다. 야. 2023년도 겨울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그것도. 인천에. 다른 데 왔나 모르겠네. 오전에 아주 펑펑펑 내렸습니다. 아, 오늘 조금 일찍 나왔는데도 차가 막히네. 주말이라 그런지. 오늘 저기 저녁 만찬 가기 때문에 차 집에다 두고 전철 타고 가야 돼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한 5분? 10분? 오, 버스가 막 밀고 오네, 저기서부터. 야, 이씨. 저 새끼 저거 아이씨 버스가 어디 어떻게 저렇게 밀고 막 거의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 가로질러 가네. 춥겠는데 좀 쌀쌀할 것 같습니다. 쌀쌀. 신호 받으려나? 까리까리한데? 5시 50분에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아이, 같이 가려고. 숭어하고 방어가 제철이라, 숭어, 방어 섞어서 시켰습니다. 예, 시켜놨습니다. 그, 사랑, 사랑, 기, 방어가 철이 아닌 줄 알았는데 벌써 방어 철이래네. 횟집 사장님. 그래서 모듬 시키려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철 생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숭어 방어 섞어서 큰 거로 준비했습니다. 신호 받을 수 있나 이번에. 자랑 옆에서 끼어들어오는 것만 없으면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 가냐? 신호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나? 못 받겠다. 9초, 7초, 6, 5, 4, 3, 2, 1. 아, 못 받는다. 못 받아! 서! 아유, 저렇게, 벤즈루가 저거 운전을 좀 겸하게 하는 것 같아. 꼭 거기서 그냥 이상하게 도네.
SK 그냥 굴뚝에서 그냥 수증기가 그냥 펑펑펑펑 먼저 나오네. 그냥 구름처럼 그냥. 아우 마세라티 SUV가 그냥 습관에. 아 마세라티 좋다. 마세라티 벤틀리. 아 김현이 벤틀리. 남현이 진짜 김현이가 아니라 남현이지. 김현이는 저긴데 옛날에 아, 저 탈기 그거 그 김현이 아니? 남현이 김현이. 아이. 슈퍼 티코 같다. 좀 사양이 좋은 건데 스포일러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슈퍼 티코. 예, 멋있다. 아, 멋있어. 오, 엄청 날아다니네 차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네. 잘 달린다. 완전 쌩쌩 달리네. 멋있어. 슈퍼티커를 따라가 볼까? 슈퍼티커를 따라가 봅시다. 아, 비싼 차입니다. 슈퍼티커. 전국에 몇 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도색을 했다. 오리지널이 순정이 아니네. 티코 SX. 아 조금 왔다 진짜. 슈퍼티코 저기에 썬루프 달린 것도 있는데. 아 이런 거 빨간색 하나 타고 다니면 이목 많이 끌겠다. 약 500m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오랜만에 이쪽으로죠. 고속도로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쪽 저 지하철 공사하는데 상황 좀 보려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쓰다 우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티코 올 도색했나 보다. 이런 색이 없었는데 티코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은색. 안될것같아 추워서. 쪽갈비 전문점 인생극장. 새로 바뀐게 없나 여기 상가가. 사랑했나봐.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미만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길이 이렇게 좁아지네. 길이 이렇게 좁아져. 아주 제철공사 때가 엄청 바뀌었네. 아우 정신없어졌다. 그동안 안 와본 사이에 그냥 공사판이 난장판이 됐네 여기. 난장판이 됐어요. 지하철 공사, 지하철 그러니까 7호선. 7호선이죠? 여기 7호선. 한 3년 걸릴 건데 지하철 만들.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벤주루. 아우 나뭇잎이 막 떨어지네 그냥. 포장했구나. 여기도 포장 싹 했습니다. 근데 포장했는데 노면 상태가 안 좋다. 포장을 좀 개판으로 했다. 이게 평탄도가 안 맞는 것 같아. 잘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아이씨 저거 마우라를 저렇게 달아놨냐 얘는 이상하게. 돼지코 전기차 돼지코. 구간입니다. 아, 못 건너가게 딱 막아놨구나. 저긴 터놨어 근데. 아줌마도 이제 못 건너댕겼다 이거 있어서. 지멋대로 막 건너댕겼는데. 아우 배고프다. 아우 되게 배고프네. 점심 안 먹었지 되게 배고프다. 아우 아침에 떡만둣국 한 그릇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 회. 침이 그냥 쭉쭉 넘어가네. 침 보인다. 아우. 코다리 조림 콩나물 국밥. 아이 배달하는 중에 막 저기 꺾인 게 저 차들이 막 저거 뒤에 닫아놔가지고 꺾인 거구나. 아이 새끼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싸가지 그냥. 아 쭈구리 쫑쫑쫑쫑. 아 차는 BMW로 뜯네.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초청강연 안철수에게 듣는다. 안철수 아유 윤석 저거 이준석이한테 맨날 터지는 놈 새끼가 무슨 특강을 한다 그래. 어디서 하는 거야?
봉수초등학교 강당? 봉수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야? 지가 뭐하니 강의를 한다 한다 그러냐?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 시방새야. 아이고 이거 할머니 그냥 생각한다. 택배 안 오는데 그냥 문도 안 열고 안 닫고 댕기는구나. 그냥 바쁘니까. 아줌마가 그냥 아우 어린이 보호차인데 그냥 막 미친 듯이 운전을 하네. 아줌마가 아 거칠어. 그냥 너무 거칠어 아줌마들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색소폰 학원, 원 색소폰 학원, 드럼 색소폰. 아, 뮤직 라이브 카페가 생겼네. 도나 존스 뮤직 라이브 카페. 뮤직 라이브 카페는 뭐하는 데일까? 궁금하네. 솔찬이 궁금합니다. 솔찬이 궁금해요. 뮤직 라이브 카페 솔찬이 궁금해요. 뮤직 라이브 카페 솔찬이 궁금합니다. 뮤직 라이브 뮤직 라이브 뮤직 뮤직 순대볶음 파는구나. 트럭에서 순대볶음을 팔고 있습니다.